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는 나보다 더 잘하나? 어? 저기요. 알바생 교육 자꾸 놓치시네요. 긴머리, 귀걸이, 반지, 휴대폰, 구두. 매장 내에서 허용 안 되는 것들 주의시키세요. 아, 요즘 애들 말을 듣나? 나야 늘상 면접 때부터 입에 달도록 얘기하고. 먹고 살겠다는 젊은 친구 덮어놓고 자르는 걸로 화풀이하지 마시고요. 네? 이 건에 관해선 경고 처리는 안 할게요. 고마워, 윤대리. 우리가 또 예정이 있잖아. 커피 섞으시죠? 뭐? 아이, 아 무슨 그런 날벼락 맞을 소리를 하고 그래. 지난 4개월 동안 매출 대비 커피 수급량이 맞지가 않아요. 이 정도면 500g짜리 10봉, 하루 평균 5kg, 월 토탈 얼추 150이 정상인데, 지난달에 135, 그 전달에 140, 이번 달에 겨우 130kg. 뭘까요? 아, 낸들 안 와. 우리 포스에 찍힌 그대로야. 싹다 뽑아볼까? 회사에서 이미 뽑아온 거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죠. 점주님 수고 덜어드리는 거제 전문인 거 아시면서. 에이, 쟤 몰라, 몰라. 기계가 거짓말을 했나 보지. 뜨아 4개, 딸기 라떼 하나, 바닐라 라떼 하나. 현금 계산 아니, 아니, 포스에 안 찍으신 거죠?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거, 저기, 바쁠 때, 그냥, 아니. 윤대리! 아, 윤대리! 한번 남으셨어요. 3아웃. 그 다음은 가맹해지 가능한 거 아시죠? 아, 해지고 달지고 간에 뭐가 있다 그래. 나 깨끗해, 어? 아, 봐도 아무것도 없어. 아, 왜 그래, 정말, 어? 아, 그래, 딴건좀 섞었다, 어? 매출은 떨어지는데 회사 공급 커피는 비싸지? 용배를 재주 있어? 세상 어느 골빈놈이 빚지는 장사만 하고 사냐고! 내용 증명 나갈 겁니다. 감점은 마음대로 해! 아니, 내가 여기 싹 다시 불질러버리기만 다시. JTBC